보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철학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지금 이제 제가 또 불시자병 강의를 할 텐데 철학자들이 지금 신앙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종교를 좀 비판하는 거잖아요. 불시자병이. 이게 이 불교만 비판된 게 아닙니다. 안에 들여다보시면요. 천주교, 기독교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요. 즉 신앙으로 호소하고 천국으로 유혹하고 지옥으로 이렇게 겁을 주는 모든 종교 형태 있죠.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더라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전도를 하는 모든 종교단체에 다 해당되는 비판입니다. 철학자 눈에는 양심이 하라고 해서 선을 해야지 도대체 천국 가려고 선을 하는 게 옳으냐 하는 거죠. 로고스에서 벌써 입에 댄다는 거죠. 로고스는 우리한테 뭘 명령하고 있냐면 매 순간 로고스는 뭘 명령하고 있냐면 너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진리대로 살아라. 자명한 삶을 살아라.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심의 명령은. 거기에 충실히 살 뿐이에요. 철학자는. 그러니까 철학자가 여러분 철학자 되고 싶다고 칸트 헤겔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참고서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는 보살이자 철학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하시면 그냥 사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유치원만 돼도 알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더 아름다우고 아름답고 선하고 더 참된지는. 안 살고 계셔서 그렇지.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아는 옳은 거 하나라도 그건 여러분이 상식으로라도 옳다고 알고 계신 건 이미 로고스예요. 인간이면요 당연히 로고스를 알고 있어요. 어느 선까지. 남에게 남의 집안 망치게 하고 잠 편하게 자실 분 드물걸요.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누가 시켜서 그걸 아시는 건가요? 양심이 시켜서요. 양심이 시켜서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미 로고스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양심의 명령. 그게 로고스의 명령이죠. 그걸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걸 진지하게 그 소리에 반응하는 분이 철학자예요. 진짜로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내 돈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로고스의 명령을 어길 순 없다. 내가 우주의 한 분자인데 우주의 명령을 어길 순 없다. 한 분자가 살겠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우주의 명령을 어기면 그건 암세포다. 요 정도가 지금 머릿속에 선명하게 돌아가시면 충분히 철학자십니다. 철학자의 길을 밟고 계세요. 그런데 더 로고스에 대해 전문가들은 없는가 해서 옛날 철학자들이 있죠. 참고서로 그냥 그분들의 철학은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좋은 말들이 하나씩 있죠. 내가 지침을 삼아야 할 선배 철학자들이 찾아낸 로고스들이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그 로고스가 맞는지 틀린지 누가 인정합니까? 내 안에 로고스가 맞다고 해줘야 돼요. 그거 맞네. 의심 없이 자명하네라고 내 안에서 말해주지 않으면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직은 가설이에요. 그게 틀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그 수준이 안 돼서 못 받아들인 것도 있을 거고 그게 틀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느낌이 내가 아직 그걸 감당 못할 것 같고 소화 못할 것 같으면 기다리세요. 또 사색하세요. 그거 가지고. 칸트 책 어렵지만 그중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 딱 하나입니다. 칸트가 한 여러 말 중에 이제 멋진 말이 있는데 갑자기 칸트 얘기가 나오는데 또 철학하면 칸트죠. 그렇죠? 그래서 칸트 한 건 또 봐야 되는데 이거 죽을 때까지 철학 못해요. 그런데 칸트가 이런 말 했어요. 밤하늘에 저 빛나는 저 별이, 별과 내 가슴 속에서 늘 그 샘솟는 도덕률.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약동한다. 가슴이 뛴다. 여러분 이 느낌 아시겠어요? 질서. 우주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우주의 그런 로고스의 질서. 저 별이 빛나는 하늘. 보면 가슴이 뛰고 내 안에서 샘솟는 그 도덕률. 칸트는 선의지라고도 불렀는데요. 칸트가 지금 우리 우주에서 선한 거는 선의지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선의지가 우리한테 명령을 해요. 이게 선의지가 뭡니까? 양심이죠. 양심이 명령을 해요. 그럼 이게 유교에서 말한 천명이에요. 선의지가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한지 아십니까? 그걸 칸트가 말로 썼어요. 철학자니까. 이거는 무조건 명령. 정언 명령이라고 그래요. 가언 명령이 아니고요. 이러면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무조건 해라 하는 무조건 명령입니다.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주가 여러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월성이에요. 현상계에 없어요. 이건 시공 안에 없는 거예요. 이 명령은. 왜냐하면 시공 안에서의 여러분의 그 경험은요. 여러분의 기질은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칸트가. 여러분의 습관 있죠. 습기. 불교에서 습기라고 하는 거. 이걸 경향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정 패턴을 보이고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저 안에서 갑자기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구해라. 너가 뛰어들어서. 경향성을 위배하죠. 여러분의 시공 안에서 인과성을 다 위배해버려요. 초월성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인간이 신을 느낄 수 있는 건 선의지로 느낄 수 있어요. 이것만이 선이에요. 근데 그게 선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가 행위하는 행위의 준칙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원칙이 있죠. 그 준칙은 항상 보편적 법칙에 입각해서 할 것 해라. 너가 행위하는 의욕 너의 의지의 준칙. 예, 의지의 준칙이라고도 행위의 준칙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너가 뭔가를 의욕하고 하려고 할 때 그 준칙은 반드시 보편 법칙에 맞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도둑질 하려고 할 때 도둑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심에서. 너가 도둑질 할 때 모든 사람들도 도둑질 할 수 있다라는 그 보편적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당신이 하는 행위가 항상 보편 법칙에 맞아야 된다. 이것만이 선하고 나머지는 선하지 않다. 왜 그러냐? 보세요. 십계명만 해도요.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하지 마라. 모든 도덕률들은 되게 그렇죠. 하지 마라, 뭘 해라. 술을 먹지 마라. 불교의 오계도 어떻습니까? 술 먹지 마라. 그럼 술 먹으면 바로 그냥 악이 되나요?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악이 될까요? 바로? 애매하죠. 이것만이 선하다는 건 이겁니다. 이것만이 선해요. 이게 지금 우리 동양 철학에서 뭡니까? 너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다 이거예요. 이것만이 양심의 명령입니다. 양심의 명령은 아주 간단해요. 요거예요. 저거 외에는 다 뭔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현상계의 어떤 내용들하고 그런 현상계 각 자기가 사는 시간 공간 안에서 어떤 특정 문화에 오염되어 있어요. 이게 원형이란 거 아시겠죠? 칸트는 이걸 찾아낸 거. 요거 하나 찾아낸 것만 해도요, 이게 인정해 드려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철학자는요, 저 명령에 충실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항상 보편적 그 법칙에 입각할 것. 말이 좀 어렵죠? 그럼 쉬운 말로 할게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않을 것. 거기에 입각해서만 사심.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 평생 하나만 파셨는데 뭘 파셨냐?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자는 그것만 파셨다 그러거든요. 평생 그것만 팠더니 성인이 됐대요. 요걸 얼마나 소화하냐에 따라 여러분도 성인도 되시겠죠. 여러분의 언행이 생각이 모두 보편 법칙. 모두가 해도 좋은 걸 하고 모두가 하면 안 되는 걸 안 하시고 사실 수 있다면 여러분 철학자입니다. 이게 진짜 철학자 되는 비법이고 칸트도 저거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서양이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저렇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칸트가 가슴이 뛴 거죠.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신의 소리거든요. 이 밤하늘의 이 별은 별이 빛나는 밤은 그리고 그 하늘의 별은 신의 질서를 상징한다면 바깥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약동하는 이 신의 질서, 신의 명령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 발동할 때마다요, 하느님 만난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주의 명령이다. 나한테 우주가 지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요걸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돈 몇 푼 때문에 하고 안 하고,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하고 안 하고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얼마나 이제 진지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성 수준이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인이다, 철인, 진짜 대철인이다, 성인이다 하려면요.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칸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헤겔을 얼마나 알고, 그래서 철학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는 하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진짜 철학자. 이해되시겠죠? 이게 진짜 철학자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요거 하나 잘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의 눈으로
종교의 그런 신앙의 형태를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그건 방편 중에 방편이에요. 그걸 대단하다고 철학 의심하는 철학의 길이 훨씬 수준 높은 길이고 예수님 부처님 다 철학자셨습니다. 종교의 형태로 가게 되면요 내 머리로 나는 생각하기 힘들다 나는 그냥 믿기나 하겠다로 나가시면 종교의 형태로 가요. 최배달 있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김제분인데 저기 일본 가서 가라데를 더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아주 달인이 되시죠. 무술의 달인. 근데 여러분이 최배달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시키는 대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최배달, 최배달, 옴나마, 최배달 이러고 만약에 여러분이 최배달한테 귀의를 하신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철학자들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종교가. 이상한데? 왜 저러고 있지? 양심 없어? 자기는 손, 팔다리 없어? 왜 닦지 않고 저러고 있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기독교나 불교나 종교가 신앙을 되게 강조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게 돼요. 의심하지 마라. 믿어라. 성경은 진짜 사실일까요? 일단 믿어라. 의심하면 너는 그 이단이다. 의심하면 너는 퇴출이다. 좀 이상하죠? 진짜 자명한 로고스에 입각해서 맞다면요. 의심하라라고 해야 돼요. 의심해봐라. 의심할수록 너는 더욱 자명해질 것이다. 진리니까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이걸 한번 의심해보세요. 밤낮으로 의심 한번 해보세요. 의심할 땐 제대로 해야 돼요. 온갖 걸 다 동원해서 의심해서 의심할 수 없으면 인정하세요. 그때 여러분 자명해집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때 우린 자명해져요. 의심 안에서는 절대 자명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어버리면 자명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거는 정말 아랫방편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답이 없을 때 믿기라도 해라.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자식한테 설명해 줬어요. 애야, 이건 이런 거다, 이건 이런 거다. 뭐라고요? 얘가 이건 거다, 이건 이런 뭐라고요? 그냥 믿어. 엄마 말 들어. 그냥 하지 마, 알았지? 이해되세요? 아주 하급 방법이에요. 이제 당장 급한 불이라도 끄자는 마음이지 그게 무슨 납득이 된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도대체 뭔 그렇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믿어요. 그냥 아는 거지. 하나로 아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려면요 의심할 때까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의심을 막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 안 돼요. 자명해지질 않아요. 영원히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다 깨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독교 다니시다가 믿음이 딱 깨지는 순간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아미타불 아미타불로 바로 갈아타요. 근데 조금 더 위화감이 없어요. 늘 하던 걸 똑같이 또 하고 있으니까. 다만 그때 그분은 이제 나한테 별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갈아탄 것 뿐이에요. 아미타불 하다가 영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아버지 했더니 그날 왠지 막 돈이 들어오고 뭐가 일이 잘 돼요. 그럼 이제 갈아타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자명함이 있을까요? 이렇게 갈아타고 있는 중에. 없어요. 이걸 부시잡변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는 그게 하느님 소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에서 양심만 따라도 천국 간다고 인정했죠. 그게 아니고요. 양심을 따라야만 천국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카톨릭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양심을 따르는 사람도 천국 가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카톨릭이건 뭐건 간에 양심 안 따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가요. 믿어서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마음을 조금만 분석해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계가요. 아주 더 저열한 단계라는 걸 아실 거예요. 아는 단계, 확신하는 단계랑 믿음의 단계는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모르는 걸 여러분은 믿는다 그래요. 확인해 본 적은 없고 본 적은 없지만 믿습니다. 하지만 아는 단계, 확신하는 단계는 훨씬 더 뛰어나요.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된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확신한다, 안다라고.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믿는다는 말밖에 못 해요. 믿을래요, 저는. 자신의 태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기로 했어요. 거기 사이비 같은데 그래도 전 믿을래요. 뭐 이런 거죠. 의심이 나도 믿을래요. 이거랑 나는 그 사람을 안다. 이건 천지차이. 하느님을 아셔야 돼요. 믿고 계시는 하느님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이 상상하는 상을 가지고 여러분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불시잡변을 이해하시기 전에 철학자의 마인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인들은 철학자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단순한 신앙인이었다면요, 절대 그런 우주의 로고스를 밝히는 경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는 못 써요. 믿음 고백은요, 믿음 고백을 여러분 보시면요, 정말 잘 믿었네 밖에 남는 게 없겠죠.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믿었습니다. 이럴 때도 믿었습니다. 저럴 때도 믿었습니다. 참 잘 믿었네. 이게 다예요. 아는 사람만이 경을 쓸 수 있어요. 아버지는 뭘 원하신다. 이해되시죠? 요런 구분을 지금 21세기 와서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게 되게 창피합니다만은 그래도 안 하면 진짜 안 할 것 같아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드립니다.